반갑습니다. 고1 내신 비상 박안수편. 이번 시간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진달래꽃 제목입니다.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격에 보면 미녀적, 애상적 되어있는데 애상적이란 말은 뭐였습니까? 슬픔이라고 숱하게 했죠. 그러면 이제는 미녀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녀적이라는 것은 이 시가 미녀라는 소리가 아니라 미녀의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민요는요. 음보율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3음보 혹은 4음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음보라는 것을 다른 말로 7, 5, 조라는 말을 써서 동일한 것으로 보거든요. 여기서 7, 5조는 또 무슨 말이냐? 이때 글자 수가 7글자인데 3글자, 4글자 하면 7이죠. 그 다음에 5글자 혹은 4글자, 3글자, 5글자 이러면서 몇 덩어리로 나누어집니까? 세 덩어리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똑같이 3음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민요의 음보를 이야기하느냐? 여기 진달래꽃이 음보가 3음보라고요. 그래서 민요적 율격을 가지니까 민요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제재 보시면 임과의 이별을 사용해서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별이니까 슬프겠어요? 기쁘겠어요? 슬프죠. 그래서 당연히 애상적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제 보시면 이별에 정한되어 있습니다. 이별로 인해서 생긴 심리적인 고통을 이 시에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파악할 건 뭐겠습니까? 어떠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담았느냐라는 겁니다. 특징 보시면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별의 상황이 온 게 아니라 만약에 온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성화자의 애절한 심정, 이별의 정한을 담아내었다. 그 다음 미녀조 율격과 이렇게 됐죠.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 다음 수미상관식 구성이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미상관이 뭡니까? 시의 제일 앞부분과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이 거의 같거나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는 것을 수미상관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 그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본에 드리우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녀적 율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실 때에는 이렇게 3음보가 형성이 되고요. 말없이 고이본에 드리우리다 이렇게 3음보가 형성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글자 수가 4글자죠. 역겨워 3글자, 여기 5글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7, 5조, 글자 수 7자, 5자로 구성된 뭐 3, 음보 되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바로 3음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민요적 율격, 전통적 율격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볼 건 뭡니까? 내용만 보시면 돼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자, 가정적인 표현이 있지요. 그리고 역겹다라는 것은 님이 내가 싫어서 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겁니다. 님이 떠나는 원인. 그때 말없이 고이본에 드리운다라고요. 이거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났죠. 이별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태도입니까? 말없이 그냥 보내드린다고요. 가지 마세요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체념이죠. 이별의 상황을 가정해놓고 그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시적 화자가 진달래꽃을 가지고 님이 가시는 길에 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길에 꽃이라는 것을 뿌린다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느 누구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
산화공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불교 정용어고요.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끔 결혼식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결혼식 장면에서 신랑 신부가 뒤에 서 있고 아이들이 바구니에 꽃을 담아서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뿌리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왜 뿌리겠습니까? 어이 재수없어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신랑 신부 앞으로의 길을 뭐 축복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시적 화자가 자신을 떠나는 님이 가는 길에 꽃이라는 것을 뿌림으로써 님의 앞길을 뭐 해준다? 축복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시적 화자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진달래꽃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화자의 님에 대한 사랑,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로 그 다음 두 번째는 화자 자신을 나타내는 화자의 분신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시적 화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님의 꽃을 뿌려주면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꽃을 내가 뿌리는 꽃을 밟고 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희생, 자신의 희생을 통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희생을 통한 사랑이라는 것의 승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별은 슬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 희생을 통해서 생기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뭐 해버린다? 승화시켜버린다라는 거죠. 이럴 정도로 그 사랑이 뭐겠습니까?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님에 대한 사랑의 강도가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 여기도 또 꽃이 나왔으니까 이 꽃은 자신을 희생한다 그래서 님에 대한 희생적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꽃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학습 활동에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그 꽃을 밟고 가는데 어떻게 사뿐히 줄여밟는다라고요. 이거는 시적 화자의 행위거든요. 사뿐히는 뭡니까? 가볍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줄여밟는다라는 건 뭐지요? 짓눌러 밟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순이 일어나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뭐 역설이라는 표현을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여러분들 아직 학교 못 가고 있잖아요.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거를 역설로 이해해도 됩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마지막 부분이죠. 자, 님이 가시는데 시적 화자는 울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우리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의미와 그 속에 있는 이면적 의미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 볼게요. 표면적 의미는 그냥 뭐 님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보이는 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요. 뭐 가지 마세요라는 의미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의미로 말하겠습니까? 이 의미로 말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속마음에 있는 생각과 다르게 반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표현 방법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반어법이요. 여기서 반어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또 표현 방법이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아니를 이 자리로 옮겨버리면 훨씬 더 문장 구성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앞뒤를 바꾸어서 우리한테 표현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 도치법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별 사항을 가정해서 그의 그때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설명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지막 연입니다. 형태가 이 부분 빼놓고는 거의 유사하죠. 그러면 앞과 뒤가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수미상관형. 수미상관법이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1년에도 우리라, 다음 여기도 우리라, 여기도 우리라, 뭡니까?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에서 이 단원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별의 상황 혹은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때 시적 화자가 여성이에요. 여기서도 여성이거든요. 그게 전통적으로 고대 때부터 현대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뭐라고 쉽게 붙일 수가 있느냐면 전통적 여성 화자 이렇게 해볼게요. 전통적 여성 화자의 계승 이래도 되고요. 그냥 여성 화자의 전통적 계승 이래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래상으로 보면 고대 가요가 가장 앞서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노래, 고려가요, 그 다음 시조, 민요. 시조, 민요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의 동일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식, 오늘날의 현대식까지 이렇게 여성화자가 계승되어 왔다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작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대가요는요, 대표적으로 공무 도하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은 뭐 유리왕의 황조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일단 이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님이여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여기 딱 한 줄 제가 말했는데 이미 끝났죠. 그 다음에 고려가요에는 크게 두 편의 작품이 있습니다. 한 편은 여러분들 알 거예요.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난 한 마리고 가시리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서경별고. 모두 다 이별의 상황에서 여성화자가 등장한다는 것. 시조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황진이라는 기녀 있죠. 그 기녀의 시조 속에도 여성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맞이하는 내용이 드러나는 거고요. 미녀의 대표적인 게 아리랑이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지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현대시 오늘 한 진달래꽃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생긴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현대까지 이어져 온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원을 구성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소월의 진달래꽃 살폈습니다.